집밥. 아, 제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짱이잖아. 괜히 마주치면 피곤하니까 천천히 가야겠어. 아이씨, 어떡하냐. 아. 예. 야, 너 진짜 오랜만이네. 오랜만이다. 잘 지냈냐? 나는 뭐 잘 지내지. 지금은 아니지만. 나 안 물어보냐? 뭐 잘 지내? 나는 잘 못 지낸다. 응? 왜? 농담이고 잘 지내지. 근데 어디 가냐? 나 배가 좀 고파서 편의점 가서 참김 좀 살라고. 응? 나도 편의점 가는데. 나는 편의점 안 가면 될 것 같다. 왜? 삼김 산대매. 갑자기 배가 안 고파졌어. 어우, 아침에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나? 뭐냐? 너 나 피하냐? 아이, 뭔 소리야? 야, 아이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한테 쫄고 있냐? 누가 쫄았다 그래? 나 진짜 배가 안 고파서 그래. 야,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지 않냐? 나랑 편의점까지 같이 가자. 아니, 아이 같이 가자. 나는 집에. 같이 가자고.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. 응? 고등학교 때처럼 또 때리려나? 갈게. 아,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냐? 기지개 피는 거구나. 아. 나 요즘에 운동하거든. 아우, 어깨가 찌뿌둥하네. 무슨 운동하는데? 아, 복싱. 오, 멋있다. 야, 오랜만에 맛 좀 볼래? 에? 맛 좀 볼래? 뭐야,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? 갑자기 왜 그래? 그 우리 학교 앞에 분식집 있잖아. 오랜만에 거기 떡볶이 맛보러 안 갈래? 아, 떡볶이. 아,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배가 계속 고프네. 나는 괜찮아. 같이 가자. 거기 되게 맛있었잖아. 내가 살게. 다음에 같이 가자. 아, 알았다. 아, 근데 나 이번에 이거 머리 한 건데 좀 괜찮냐? 너 머리? 머리 조금 이상한데? 진짜?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확 쳐버릴까? 이번에는 진짜 때리려나 보다. 그냥 괜찮다고 말할걸. 아니다, 너한테 너무 어울려. 옆머리 확 쳐버려야겠다. 아, 잘못 잘랐어. 옆머리. 나도 이 스타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. 아, 미용실이나 가야겠다. 그래. 야, 너 아직도 내가 그렇게 많이 불편하냐? 아니, 안 불편해. 엄청 불편해 보이는데? 안 불편하다고. 아, 고등학교 때 진짜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가 많이 된다. 왜? 내가 애들 많이 괴롭혔잖아. 아, 미안하지. 아니야. 너 진짜 착했어. 야, 너 진짜 때린다. 내가 너무 없는 말을 했나? 내가 많이 혼나왔다. 뭐가 이렇게 골 때리냐? 아이, 내가 애들 많이 괴롭혔지. 아, 골을 때린다고? 진짜 후회한다, 후회해. 내가 너한테도 진짜 사과할게. 뭐야, 너답지 않게. 미안하다.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지내보자. 야. 뭐야, 악수라면 팔을 확 꺾으려나? 방어자! 뭐하냐?
춘년술. 춘년술? 야, 아, 얘 진짜 웃기네. 야, 어쨌든 다음에 또 보자. 아, 진짜 겁나 불편하네. 응? 언제 나타나는 거야? 오늘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. 야, 너 뭐냐? 손들어, 움직임을 쏜다, 경찰이다! 응? 너, 내 첫사랑 현정이 아니냐? 오빠, 오랜만이다.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? 나 경찰로 위장 근무 중이야.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야? 보지 마. 눈 닫고 귀 닫아. 아니야, 뭐 되게 귀여운데. 귀야, 귀야, 와야. 어, 몰라, 부끄러워. 너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? 몸 잡을 때까지. 근데 넌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경찰이 됐냐? 난 연약하지 않다. 아, 뭐. 어우, 나보다 몸이 크네. 다 근육이야. 왜? 몰라, 부끄러워. 로아저, 수상한 사람 그쪽으로 이동 중입니다. 오케이, 렛츠고. 뭐야? 총총총! 뭐야? 이상한 사람이 오고 있어. 범인일 수도 있어. 범인? 그러면 내가 잡는 거 도와줄게. 안돼! 오빠 약해서 안돼! 지금 빠져 있어! 어이. 근데 오빠 아무래도. 현정아. 오빠. 너 냄새나. 아, 이게 뭐지? 아, 미안. 아, 나 일주일째 잠복 중이라 씻지를 못해서 그래. 아, 이게 좀 심한 것 같은데. 눈 닫고. 아, 야, 뭐 괜찮아. 근데 오빠 예전이랑은 많이 변한 것 같아.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. 많이 변하긴 했지. 근데 안 변한 것도 하나 있어. 뭔데? 너에 대한 내 마음. 오빠. 냄새 난다니까? 아, 미안요. 저기요. 저기요! 아, 왜 남의 차 앞에서 알짱거려요? 아니, 그게. 아니, 아, 왜 남의 차에서 알짱거리냐고. 경찰이다! 경찰? 누가 주차하셨습니다! 과태료를! 누가 하셨습니다!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누가 하겠습니다! 예? 야, 한 번만 봐주세요. 여기. 된지 10분도 안 됐어요. 5분이든 19분이든 범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. 도로주차 하면 안 됩니다. 근데 당신 경찰 맞아? 경찰이다. 뭔가 수상한데. 아니, 목소리도 여자 같고. 남자다. 남자다. 키도 좀 작은 거 같고. 어? 크다, 크다, 크다. 크다! 크다. 미터 30cm이다! 손도 여자처럼 엄청 작네? 가까이서 보면 해봐! 아이, 뭐야! 야, 너 불법 주차 맞잖아! 아니, 그래도! 잘못한 거 맞다고! 아, 진짜. 불법 주차 10만 원 꼭 내라! 현정아,
수염 번졌는데. 보지 마. 너 여전히 되게 재밌네. 아니야, 나도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. 뭐가? 몸도, 마음도, 얼굴도. 얼굴이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. 어, 놀리지 마! 아! 어, 이게 진짜 오빠! 이거 무슨 소리냐? 아니,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서. 아, 아야, 잠깐만. 나 이거 빵 하나 있는데 이거라도 뭐 먹을래? 아, 빵이다! 왜 그래? 천천히 먹어. 야, 체한다. 아주 맛있어. 야, 현정아. 응? 너 이에 팥 꼈어. 엉뚱한데? 아, 현정아,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시. 범인 상가쪽에 나타났습니다. 오빠, 나중에 봐. 많이 변하긴 했네. 야, 아이 원딜이 왜? 아이 뭐야 얘? 아이디가 폭탄머리? 아이 진짜. 야, 너 트롤이냐? 한타 때 왜 원딜이 앞에 있어? 뭐냐? 얘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? 아 열받네. 야, 너 어디 사냐? 뭐? 만나자고? 어 그래? 만나자. 아, 폭탄머리. 너 진짜 안 나오기만 해봐라. 만나면 진짜. 구독. 아, 이거 언제 오는 거야? 아이디가 폭탄머리였지? 아주 오기만 해봐. 저거 누가 봐도 폭탄머리네. 아 뭐야, 아니네. 근데 지금 오랜만이네. 에? 너 오랜만이다. 여기서 뭐해? 나 여기서 누구 좀 만나기로 해갖고. 아 여기서? 어. 나도 여기서 누구 좀 만나야 되는데. 아 그래? 근데 그 야구방망이는 뭐냐? 아니 뭐라는데 나보고 못한다고 엄청 뭐라고 하더니 만나자고 해서. 만나면 교육 좀 시키려고. 아, 이리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와? 누구야? 응? 뭐야? 얘가 폭탄머리인가? 아, 진짜? 그, 현필대로 오는 애 아이디는 뭔데? 녹즙 아줌마인가? 완전 구리지 않냐? 아, 녹즙 아줌마? 아, 내 아이디인데. 아, 진짜 얘일 줄 몰랐네. 친구랑 싸울 수도 없고. 아주 오기만 해봐. 내가 오늘 제대로 교육 시켜준다. 아우, 저걸로 맞으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. 너도 좀 도와줄래? 나? 아, 그 녹즙 아줌마가 뭔가 나오면 나랑 같이 교육 좀 시키자고. 너 싸움 잘하잖아. 나? 아니, 그 나는 끼면 안 될 것 같은데. 아 그런가? 하긴 나 혼자서 충분하다. 야, 근데 그 사람도 너한테 뭐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야, 온라인상이라고 사람만 무시해도 되는 거냐? 아니, 그건 아니긴 한데. 그리고 걔가 더 게임 못했어. 뭔 소리야, 딜 잘랐어. 뭐? 아니, 그 딜 잘 넣었어? 이렇게 물어본 거야, 너한테. 아, 진짜 더럽게 못했어. 나만 잘하면 뭐하냐? 같은 편이 걔가 못하는데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못한다고 욕을 해? 아, 근데 그 너도 욕 같이 하지 않았어? 당연하지. 걔가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데 욕이 안 나오냐? 어떻게든 내가 녹즙 아줌마인 거 얘한테 안 걸리고 그냥 보내버려야지.
그럼 그 둘이 쌍방으로 잘못했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집에 가. 그런가? 아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야겠어. 아? 그 얼굴은 뭐하러 봐? 얼굴 궁금하잖아. 얼굴이 왜 궁금해? 왠지 더럽게 못생겼을 것 같아. 안 못생겼거든. 뭐? 아, 아니 그 너 안 못생겼다고. 갑자기 내 얼굴 얘기를 왜 해? 야 근데 너 만나기로 한 사람은 왜 안 오냐? 그러게. 아 그냥 집에 들어가 봐. 연락해봐. 뭐? 연락해보라고. 왜 안 오는지. 아니야 그 뭐 다음에 만나도 되는 거라. 잠깐만 아무래도 이상한데. 뭐가? 계속 누군가를 여기서 기다리고. 어? 그 약속 있었다니까? 나한테 욕한 애 아이디가 녹즙 아줌마. 어, 근데 녹즙. 너 머리 녹색이잖아. 내 녹색 머리가 뭐? 너지. 아 뭔 소리야? 네가 녹즙 아줌마지. 아, 야 그래. 내가 녹즙 아줌마다. 아 진짜. 야, 너 나 왜 무시했냐? 그러는 너는 왜 욕했냐? 네가 나 무시하니까 했지.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무시당하는 거니. 아 진짜. 그리고 아이디가 폭탄 머리가 뭐냐? 그러는 넌 아이디가 녹즙 아줌마가 뭐냐? 아이디 우리 엄마가 만들어서 그래. 뭐야 아이디 못 만들어서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냐? 야 그만해라 진짜 안 참는다. 뭐? 야 인간적으로 야구방망이는 내려놔라. 싫어. 네가 나보다 싸움 잘하잖아. 내가 너보다 싸움만 잘하냐? 게임도 잘하지? 그건 아니거든. 아 어이없네. 그럼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볼래? 그래 너 바로 접속해라. 오케이. 아 몸이 왜 이렇게 뻐근하냐. 아 뭐야? 저기 윷! 에? 머리가 그게 뭐예요? 윷! 에? 아니 제 머리가 왜요? 초록색 머리 완전 불량해 보여 윷! 당장 검은색으로 염색해 윷! 아니 내 머리가 녹색이던 말던 뭔 상관이에요? 애들이 보고 배워 윷! 아니 뭐라는 거야? 어딜 가 윷! 검은색으로 염색한다고 하기 전까지 못 가 윷! 그리고 옷은 그게 또 뭐 짓? 무슨 바나나인가? 바나나는 무슨? 아니 아저씨 아니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. 어떻게 신경을 안 써? 윽! 애들이 보고 배워 윽! 아니 아저씨 누군데요? 나는 저기 체육 선생님이에요. 윽! 선생님?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돼 윽! 그래서 그쪽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물을 들이지 않도록 감시해야 돼. 윽! 아니 내가 무슨 물을 들여. 아 짜증나네. 그러면 안 돼. 윽! 아니 또 뭐가요? 다리 떠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. 윽! 아 뭐가 안 좋은데요? 복 달아나. 윽! 아 나 진짜 애들이 보고 배우니까 당장 그만 떨어. 윽! 싫었네요. 오. 뭐야? 선생님한테 대든 말로 당장 동네 열받기 뛴 박실. 네. 아이 뭐야 진짜. 딱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엄청 문제아였을 것 같아요. 아니거든요. 저 엄청 착한 애였거든요. 거짓말하지 마. 휴. 티가 많이 나나? 어쨌든 머리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옷도 노란색 옷 입지 마. 휴. 아 싫어요. 애들이 보고 배워서 다 녹색 머리에 노란색 옷 입으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? 아니 내가 책임을 왜 져요? 저런 책임감 없는 잡초머리. 아이 누구 보고 잡초머리래. 아이씨 침 뱉으면 안 돼. 아 왜요? 길이 더러워져. 윽. 그리고 애들이 보고 배워. 윽. 아우 답답해. 가슴 치면 안 돼. 윽. 아니 이건 또 왜 안 되는데요?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. 뭔 소리야 저게. 아우 짜증나. 머리 긁으면 안 돼. 윽. 아니 머리 긁는 건 왜요? 비듬 떨어져. 윽. 녹색 비듬 더러워. 윽. 아니 무슨 녹색 비듬이야. 아저씨 저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요. 해
행동 똑바로 하세요. 아이 짜증나. 아주 수상한 사람이 엿. 좀 더 지켜봐야겠어. 이게 뭐야? 우리 동네 시민이 도둑을 잡았다고? 오늘은 도둑을 잡은 용감한 시민이 있어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. 어 뭐야? 어제 그 아저씨잖아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체육선생님 박운동입니다. 아 운동씨. 아 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. 아닙니다.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. 아 예. 이번에 용감한 시민상을 받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부끄러워요. 그럼 앞으로도 동네 안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실 겁니까? 당연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. 어떤 사람인가요? 녹색 머리에 노란색 옷을 입은 남자. 뭐? 아? 여러분 모두 조심하세요. 아니 뭐야 이 아저씨 진짜.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오니까 배고픈 것 같네. 편의점에 가서 뭐 좀 먹을까? 가서 녹차랑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브로콜리 샐러드랑 메로나랑 난 왜 이렇게 녹색만 먹냐? 그래서 머리가 녹색인가? 아이 뭐야? 뭐야 지갑 어디 갔어? 잠깐만 내가 아까 PC방 가서 계산할 때 지갑 꺼냈고 다이소 가서 계산할 때 지갑 꺼냈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을 때 지갑 꺼냈고 아 친구들 만나서 돈 빌려줄 때 지갑 꺼냈고 아 오늘 간 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. 아 나 도대체 지갑 어디다 떨어뜨린 거야. 아 지갑 어딨어. 아 여깄나? 여깄나? 하긴 지갑을 주워서 누가 화분에 심어놨을 리는 없잖아. 아 도대체 지갑 어디 있는 거야? 자 침착하자. 자 생각해내. 생각해내자. 생각 안 난다. 아 진짜 쟤 왜 저렇게 두리번대면서 가냐? 아, 잠깐만 쟤 뭔가 수상한데 마치 물건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처럼. 그러면 쟤가 내 지갑 주워서 지금 몰래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야? 맞네 확실하네. 그러면 몰래 뒤따라가서 지갑을 꺼낼 때 확 덮쳐버리면 되겠어. 넌 아주 걸리기만 해봐. 뭐야 내가 보고 있는 거 눈치챈 건가? 뭐야? 완전 시원하다. 야 오, 저 방구 안 꼈죠? 내가 뛰는 거 다 봤거든? 아닌데 나 방구 안 꼈는데. 야 뭐 네가 방구를 끼던지 말던지 나랑은 상관없고 혹시 이 근처에서 지갑 못 봤냐? 지갑이요? 어 검은색 지갑. 아 검은색 지갑. 뭐야 봤어? 아니요. 아유 진짜. 아니 그때 형 아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요. 참야 아유. 야 안 그래도 짜증나니까 그만해라. 물건은 항상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 돼요. 저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항상 조심하게 갖고 다니. 넌 어디 갔지? 뭐냐? 너도 돈 잃어버렸냐? 어,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. 아, 내 돈. 아휴. 아, 뭐야? 그냥 방구 끼려고 두리번거린 거였어? 아니, 쟤는 방구를 그냥 끼지 뭘 저렇게 수상하게 하고 껴. 아, 진짜. 내 지갑 이거 누가 주워간 거 아니야 이거 진짜. 아 잠깐만
그 지갑 안에 이번에 산 복권 들어있는데 그게 만약에 1등짜리 복권이면 그게 돈이... 안 돼. 무조건 찾아야 돼. 아, 야 꼬맹이. 어? 독주병아. 너 오랜만이다. 네.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니 나 분명히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놨는데 아 지갑이 없어져갖고 아 그 안에 현금이랑 1등이 될 수도 있는 복권도 들어있는데 아? 아 그래요? 어 근데 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? 아하 어떡해요? 아 그러니까 너 혹시 지갑 못 봤냐? 그 약간 검은색 지갑인데 못 봤는데요? 얘 말 더듬는 거 보니까 진짜 수상한데 진짜 못 봤어? 네? 어? 아 네네네 진짜 못 봤어요. 너 내 눈 똑바로 봐봐. 너 왜 나 똑바로 못 쳐다보냐? 아 아니 그냥 아 날씨는 덥고 짜증은 나고 야 꼬맹이 너 혹시 시간 좀 있냐? 예? 어? 왜요? 시간 좀 되면 나랑 내 지갑 좀 같이 찾아보자. 네? 저랑 같이요? 어 왠지 너라면 내 지갑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. 왜? 나랑 같이 지갑 찾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? 아니 그건 아닌데 이 꼬맹이가 가져간 게 확실해. 아 누가 남의 지갑을 가져간 거야. 지갑을 주웠으면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. 아주 지갑 가져간 놈 찾아내면 가만 안 둔다. 저 독주평아. 왜 나한테 뭐 할 말이라도 있어? 네 형아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. 이제 슬슬 털어놓으려나 보네. 뭔데? 형한 머리. 어? 내 머리? 내 네? 머리가 뭐? 형한 머리에 새똥이 있어요. 어? 아까부터 계속 있었는데. 마? 아! 더러워. 똑바로 쳐다를 못 보겠네. 아이 새는 왜 내 머리에 똥을 싸고 난리야. 형한 머리 냄새 나서 화장실인 줄 알고 새들이 똥 싼 거 아니에요? 나 머리 매일 감거든. 아닌 것 같은데. 형한 머리 자주 안 감아서 형한 머리 녹색인 거 그거 머리에 이끼 낀 거 아니에요? 무슨 사람 머리에 이끼가 끼어 장난하냐? 장난 아닌데. 아우 그렇게 하지 말아요. 새똥 흘러내려요. 아우 얼른 집에 가서 머리나 감아요. 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 그냥 얼른 가. 네 그만 가볼게요 새똥영아. 에이 누구 보고 새똥영아래. 그럼 이끼형아. 야 아 짜증나. 머리 위에 새똥도 떨어지고 주머니에서 지갑도 떨어지고 아주 난리다 난리. 아 내 지갑 어디 있는 거야. 지갑 어디 있는 거야. 아 이러다 못 찾는 거 아니야. 아싸 꽁돈 생겼대구. 어? 이 돈으로 쇼핑하러 갈 거래구. 야 아 뭐냐구요. 너 방금 뭐라 그랬냐? 예? 너 꽁돈 생겼다 그랬지? 예. 아 근데 아 뭐가 문제냐고요. 너 그 돈 어디서 났어? 아 그거를 왜 물어보냐고요. 야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라. 그 돈 어디서 났냐고. 이거 그 주웠다고요. 뭐? 주웠다고? 아 그렇다고요. 아 나 빨리 쇼핑하러 가야 된다고요. 길에서? 네. 아 근데 아 왜 그러냐고요. 야 그거 원래 내 거거든. 뭔 소리냐고요. 이거 내가 주웠으니까 내 거라고요. 야 남의 걸 주웠으면은 주인을 돌려줘야지. 그걸 왜 네가 쓸라 그래. 너 그것도 범죄다.
무슨 범죄냐고요. 난 그냥 주웠을 뿐이라고요. 주웠다고 다 네 거면 내가 너 주수면 너도 내 거냐? 아, 그게 뭔 소리냐고. 아, 됐고 빨리 내 지갑이나 내놔. 예? 아니 갑자기 무슨 지갑이냐고요. 아, 저게 끝까지 오리발냄이네. 오리발 아니고 사람발이라고요. 아, 야, 네가 주순 내 지갑 내놓으라고. 네? 저 지갑이 아니라 병 주운 거라고요. 나? 병? 나 운동화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용돈 안 줘서 병 주워서 판 돈이라고요. 병을 주워서 팔았다고? 그렇다고요. 아, 난 또 지갑을 주웠다 그런 줄 알았네. 아, 진짜 짜증난다고. 야, 미안하. 아, 진짜. 아, 근데 어디서 이렇게 계속 새똥 냄새가 나냐고. 야, 너 얼른 가. 에이씨. 아, 진짜. 아, 내 지갑 어디 간 거야? 아, 진짜 미치겠네. 지갑아, 내 지갑아. 아이, 너 지갑이 부른다고 지발로 오는 것도 아니고. 아, 진짜 미치겠네. 응? 어? 저 뭐야? 저 검은 거 내 지갑 아니야? 아. 왜 바닥에 김이 떨어져 있냐, 헷갈리게. 아우, 진짜 더 이상 찾을 힘도 없다. 아, 응? 지갑이 왜 신발에 들어있냐? 잠깐만. 아이, 주머니 빵꾸 났었네. 진짜 오늘 혼자 아주 생쇼를 했네, 이거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